이렇게 더운 날에는 럭셔리하게 맥심 가서 몰디브 한잔 고! 마이신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여름에 맥심 아이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네, 전 국민을 공유아리를 하게 만들었던 드라마 도깨비였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정말 정말 너무 좋아해서 계속 반복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공유가 나오는 장면만 골라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 정말 많은 명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명대사는 정말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명대사 오브 명대사죠. 명장면 오브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안 다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중국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나하나 해석해보면서 한 번 더 이 명장면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네, 공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멋진 대사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아, 정말 멋진 대사죠. 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면 跟你在一起的时光都很耀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조금 조금씩 새로운 단어들이 보이죠. 자, 跟你在一起라고 하면은 跟你라고 하니까 당신과가 됩니다. 在一起는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이 통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跟你在一起 하면은 너와 함께 있다가 되는데 그 뒤에 너가 붙었으니까 너와 함께 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너와 함께 한 시광이라고 했어요. 오, 시간이면 시간인데 시기면 시치 정도 될 텐데 시광은 뭘까? 이것도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광을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아련하고 시적인 느낌이 한 10스푼 정도 더 들어간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와 함께한 그 시간, 그 아련한 느낌이 들어간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모두 허는 매우니까 가볍게 넘어가고요. 야옌이라고 했어요. 야옌이 눈부시다라는 건데 이 눈부시다는 츠옌도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츠옌 같은 경우는 정말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따끔따끔 아플 정도로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눈부시는 거 츠옌이라고 하고요. 야오옌은 뭐라고 할까요? 좀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별빛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야오옌을 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계속 들어 보도록 할게요. 날이 좋아서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다라는 거는 날씨가 좋다라는 거죠.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직역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因为 뭐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天气好 하면은 날씨가 좋다, 날이 좋다가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날이 좋지 않아서 네, 날이 좋지 않아서 그대로 가는데 하오 앞에다가 뿌만 붙여주면 되니까 인웨이 텐치 뿌하오가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날이 적당해서 네, 날이 적당해서 아, 적당하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적당하다라는 거는 딱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깡깡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깡깡이 바로 딱 알맞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적당하다, 天气 刚刚好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날이 좋았다. 네, 모든 날이 좋았다. 중국어라면은 매일天都很美好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天이니까
매 하루, 그러니까 모든 날을 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매이 티엔 모든 날이 또는 뒤에서 총괄을 해주는 거예요. 매 모두가 나왔으니까 다라는 걸로 총괄해서 딱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날이 다 허는 가볍게 매우라고 해주시고요. 매 허라는 거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는 우리가 매 허보다는 매리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매리라는 거는 외적인 부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할때 매일이 자주 쓰죠. 그런데 매허 같은 경우는 조금 추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너와 함께한 시간, 추억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매허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매일이 쓸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매일 한 글자로 쓰는 게더 자주 사용이 되죠.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跟你在一起的时光都很耀眼，因为天气好，因为天气不好，因为天气刚刚好，每一天都很美好。啊